갈게요. 자, 중이 과학이에요. 순환이에요. 혈액이 나오죠. 심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나오죠. 이런 게 나오죠. 폐순환이 나오죠. 그죠? 지금 내일 과학시험인데요. 이거 외웠냐? 자, 일단 심실로 들어가서 심실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았지? 심실로 들어가서 심방으로 나오고, 심실로 들어가서 심방으로 나와. 심실로 들어가서 심방으로 나와. 자, 심장 보면 하트죠? 하트? 하트병, 하트병. 반 나눠야지, 반 나눠야지. 요렇게 생겼지, 요렇게, 요렇게. 위 밑에서 위로 못 가는 거야. 알았지? 위로 가는 거야. 여기가 심방이야, 심방. 위에가 심방이고, 밑에가 뭐예요? 심실이에요. 알았죠? 이쪽은 뭐야? 원장님, 이쪽이 뭐예요? 왼손 아니야? 왼손, 그지? 근데 내가 이 앞에 있는 새끼, 앞에 만약에 사람이야, 이게 사람. 응? 이게 사람이야. 이런 놈이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만지면 여기가 그 새끼의 뭐가 되는 거야? 우측 심장이 되겠죠. 이게 이 새끼 오른손 아니야. 알겠지? 알겠지? 그렇게 보는 거야. 응?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온몸 순환이 어디서부터? 자, 둘다 심실부터 나간다 그랬지? 여기서부터 나간다라 그랬지? 그지? 맞아요?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요. 여기서 나가는 거요. 응? 또 여기서도 나가는 거요. 이렇게 나가는 거요. 근데 요게 희한하게 요렇게 이거는 3D잖냐 3D 그지? 응? 맞아? 3D잖아 그래서 요렇게 위로 뻗은 거야 위로 뻗은 거야 응? 근데 별 의미 없어 아무튼 요로 나가는 거야 요로 나가는 거야 요로 나가서 어디로 들어온다고? 심방으로 들어오는데 오심실에서 나간 거는 어디로 나가? 좌심방으로 들어오지 맞아? 맞잖아 이게 뭐예요, 이쪽이? 폐순환이고, 여기가? 체순환이에요. 여기로 들어간 게,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결국은, 그지? 여기로 체순환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죠? 외워져? 차근차근 외워보면은, 외워져요. 온몸이니까, 아까, 여기가 폐순환이고,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체순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 폐체, 아이, 폐체, 그지? 맞아? 온몸 순환이니까 대동맥으로 들어가겠죠. 대동맥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대정맥으로 해서 오심방으로 오는 거. 요거는 따로 외운 거잖아. 좌심실 이 밑에 하트병에서 요 밑에서 나간다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야 되잖아, 여기로 들어와야 되겠잖아. 여기 우심방 아니야, 그지? 우심방, 좌심실에서 우심방, 대동맥, 대정맥, 온몸의 모세혈관, 요건 외웠어. 이게 뭐예요? 체순환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폐순환은 틀렸지. 여기가 뭐야? 우심, 실이지. 이게 여기가 아니라 반대로 그렸다. 우심, 실이 어디야? 여기가 우심, 실이지. 그지? 여기서 나가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죠. 그지? 여기로 나가가지고 여기로 들어오는 거. 알겠지? 폐체야, 폐체. 그지? 외우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은 이론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가 우심실이란 말이야. 폐순환이니까 폐로 가겠지. 그지?
폐동맥으로 들어가서 폐정맥으로 가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외워졌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만 알고 여기가 폐구나, 폐구 요거가 체구나. 그치? 폐체면 일로 해서 일로 들어온다라는 거얘다 외워진단 말이야. 그치? 동맥이겠지. 그치? 맞아? 동맥, 정맥 가는 거야. 그치? 대동맥, 그치? 폐 이렇게 갈 거야. 여기까지 외우고요. 문제 풀면서 하도록 하자. 1번. 혈액의 구성 성분을 나타낸 건데요. 옳은 것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이 나와 있단 말이야. 얘는 뭐예요? 백혈구. 이 가운데 부분, 이빈 공간에 액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걔는 혈장. 요 도넛 빨간 거, 적혈구 이거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쬐만한 애들, 혈소판, 혈장, 커다란 애, 백혈구. 혈장이었어요. 빈 공간이에요. 자, 혈액이 90% 성분은, 혈장의 성분은 물이에요. 포도당, 단백질, 무기염료, 노폐물, 호르몬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혈장은, 그죠? 물질을 운반하고 체온 조절을 해요. 그죠? 자,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 혈소판이 있어요. 적혈구는 원반 모양이에요, 핵이 어때요? 없어요. 백혈구는 뭐예요? 핵이 있어요. 혈소판도 뭐예요? 핵이 없어요. 백혈구는 모양과 크기가 불규칙, 혈소판은 모양이 불규칙해요. 그죠? 적혈구는 산소 운반해주고요. 부족함은 빈혈이에요. 백혈구는 식균, 균을 먹어? 세균에 감염되면 수가 증가한대요.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관여해요. 부족함은 혈액 응고가 안 돼요. 자, 혈액 응고하는 게 피딱지요. 여기 상처 쫙 나면 여기가 피가 굳잖아요. 맞아요? 피가 굳잖아. 그지? 근데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백혈구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수행하는 방어작용이 틀리대요. 혈액을 채취하여 분리하면 혈장은 위쪽으로, 그 다음에 세포 성분인 혈구는, 그지? 혈구. 그죠? 혈구는 45%, 55% 정도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요 사항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제는 보여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이 뭔가요? 자, B 적혈구죠. 산소를 운반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헤모글로빈이 물론 있죠. 답은 2번이죠. 헤모글로빈 산소 운반 볼게요. 헤모글로빈 철을 함유한 붉은색 색소 단백질이에요. 붉은색의 색소 단백질이에요. 적혈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붉은색이에요. 자,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산소와 결합하고 산소가 적은 곳에서는 산소와 분리되어 그죠? 폐에서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산소와 결합을 하고 적은 곳에는 서는 분리가 되고. 자, 혈액의 구성 성분하고 그 기능을 옳게 짝지은 것은 뭘까요? 딱 보이네. 식균 작용. 그죠? 답은 2번이에요, 2번이에요. 파란 것만 읽어볼게요. 자, 혈장은 영양소랑 노폐물을 운반해요. 체온 조절도 해요. 체온 조절 작용. 영양소랑 노폐물 운반도 해요.
백혈구는 식균작용, 혈소판은 혈액 응고작용, 적혈구는 산소 운반작용. 쉽죠? 야, 집중해. 아, 긴장을 해야지. 자세가 왜 그렇게 나와?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고 산소가 없는 곳에서는 분리하죠. 분리된 점. 옳은 것은 산소와 결합은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게 바뀐 것 같죠? 맞아. 산소 운반 작용은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죠? 답 5번 맞아. 한번 파란 거 읽어보고 넘어가죠.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많은 곳은 폐죠. 여기서는 산소와 결합하고 산소가 적은 곳 조직에서는 산소와 분리되는 성질이 있어서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작용을 해요.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산소 운반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빈혈이 헤모글로빈인데요. 틀린 것은 뭐가 좋아요? 백혈구 아니죠. 그죠? 백혈구 아니에요.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에 들어있는 색소 단백질이에요. 혈액을 붉게 보이게 하는 물질이고요. 철을 포함하고 있어 철의 섭취량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 생성량이 적어져요. 그죠? 산소 운반 기능이 문제가 생겨요. 우리 심장이에요. 심장이에요. 심장 하트예요. 하트예요. 반 잘라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왼손이니까 분명히 우로 시작하겠죠. 우심방. 그죠? 위에는 우심방. 우심실. 그 다음에 여긴 좌심실. 우심방. 원장님이 뭐라 그랬어? 여기 있는 게 어디로 간다고? 폐? 폐체였어? 폐체? 폐체죠? 폐니까, 그지? 폐. 체순환, 폐순환이에요. 일로 들어오는 거야. 물론, 이걸로 보면 이게 꺾여서 일로 나갔지, 그지? 근데 이거는 우리 이렇게 그리기 힘들잖아, 그지? 뭐 이렇게 할 거야? 하나, 둘, 뭐 이렇게 많이 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외우는 거 좋아요. 자, 이게 이것은 A, 이것은 B, 이것은 C, 이것은 T예요. 답은 뭘까요? A가 뭐예요? 우심방이죠? 자, 이 폐죠, 폐. 그죠? 얘는 무슨,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폐는. 폐순환은. 동맥이야, 정맥이야? 폐, 얘가 뭐랑,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뭐랑 연결됐지? 폐? 해볼까요? 이리로 가는 거지. 이거지. 폐, 동맥이고요. 여긴 다 폐자, 폐정, 여기는 폐동맥이고, 이 위에 있는 심방들이 지금 정맥이랑 연결됐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얘는 폐동맥이고, 그지? 얘는 폐정맥이지. 얘가 좌심방이. 그래서 A는, 얘는 체관이랑. 대동맥이고 얘가 대정맥이 되겠는 거죠. A는 대정맥이랑 연결된 거 맞아요. 그죠? D가 뭐예요? 대동맥과 연결된 거 맞아요. 그죠? 맞아요. 얘는 맞아요. A와 B 여기 판막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판막이 있는 거지.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아요. P는 일로만 가요. 일로만 가요. 그죠? 이렇게만 가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벽이 가장 두껍고 탄력이 강한 곳은 온몸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온몸으로 가야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제일 세게 눌러줘야 되겠죠? 그지? 맞아? 그래서, 맞아. 답은 5번 갑니다. 헛소리가 써 있겠죠?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 각 심장이 각 부분과 연결된 혈관을 옳게 짝지은 것은? 아이, 심장 문제 나오면 이걸 그려버려, 그냥. 응? 하트병, 그리고, 일단은 얘가 폐, 얘는 체가 될 거야. 체순환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뭐라고? 여기는 다 동맥이에요. 얘는 동맥이에요. 그죠? 얘는 체순환이니까 대동맥, 얘는 뭐예요? 폐순환이니까 폐동맥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여기가 뭐죠? 우심방이에요. 그죠? 우심방. 맞아요. 심실. 미안해요. 오, 깜짝이야. 심실이 더 깊어 보이죠? 그죠? 심방보다. 그지? 그래서 여기가 좌심실이죠. 좌심실. 좌심실이 대동맥이랑 연결된 거 맞아요. 그죠? 4번이 맞죠. 그래서 요거를 항상 그려놓고선 하면은 좋아요. 자, 혈관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교 시험 문제는 칼라가 안 나와요. 그죠? 칼라가 안 나와요. 흑백이에요. 그럼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 학교에서 돈 팡팡 쓰면서 시험지만큼은 똥 시험지로 하네. 그지? 얼마나 안다고. 학원에서는 왜똥 시험지로 안 할까? 사실 가격 차이 별로 안 나. 뭔 말인지 아니? 별로 안 나. 싸 보여? 그렇게 안 싸.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몸에 분포되어 있는 혈관 구조를 나타낸 거예요. 틀린 것은 뭘까요? 일단은 빨간색 동맥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모세혈관이고요. 이거는 정맥이 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혈압이 동맥, 여기서 펌프질에서 나온 애들이 지금 동맥이지? 여기가 혈압이 세겠지? 맞아요? 동맥이 세지요. 동맥이 제일 세고. 그러면, 어떤 게, 이렇게 될까? 얘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얘 다음에 얘야? 아니에요. 이게 제일 세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갑니다. 답은 4번 갈게요. 혈압은 심실에서 가까울수록 높으니까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서로 될 거예요. 응? 답은 4번 겁니다. 혈관인데요. 옳게 짝지은 것은 아래요. 온몸의 그물이니까 이 새끼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예요? 모세혈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에서 나오니까 동맥 될 거예요. 정맥 하면 답은 5번 갑니다. 혈액순환 보도록 할게요. 얘가 우심, 뭐예요? 우심실이죠? 맞아요? 우심실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게 뭐라고요? 응? 아니, 폐순환이지? 그지? 폐순환이에요. 이 그림상으로는 요로 나가는 거, 이 안에 있는 게 요거네요. 그죠? 맞아요? 요게 폐예요. 요게 위로 가는 거예요. 사실 그림을 그렇게 그리진 않는데 헷갈리니까 원장님은 그렇게 그린 거예요. 응? 이걸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자,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거다. A와 B. 판막 A와 B가 심실 심방도 아니고 여기 판막이 있어? B에 있잖아요. A는 뭐예요?
정맥이, 그지? 대정맥, 요거 판막걸림이지? 바로 위에 문제, 그지? 맞아요? 자, 정맥에 판막이 있네요. 그거 어딨어? 요거 안 했었죠? 그죠? 판막이 있다. 그 정도만 볼까요? 동맥보다 혈관벽이 얇고 탄력이 약하고요. 혈압이 압력이 낮아요. 그래서 거꾸로 흐를 수도 있어요. 정맥은 혈압이 매우 낮아 혈액이 거꾸로 흐를 수도 있어서 판막이 저렇게 있어요. 다시 와서 알았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폐동맥이에요. 이게 뭐라고? 폐동맥이죠? 맞아요? 이게 폐동맥이고. 또, 여기서 나간 거, 이것도 무슨 동맥이에요? 대동맥이죠? 이상하다. 이게 대동맥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대동맥이구나. 요게 요거구나. 그지? 맞죠? 이게 대동맥이고, 이게 폐정맥이고요. 여기로 들어오는 게 대정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판막은 어디에 있겠어요? A, 이거 동맥이니까 여긴 없죠? A가 일단 아니죠? 그죠? 답이 4번이라고요? 한번 볼까요? D를 통해서 나간 혈액은 온몸을 돌아서, 그죠? 4번 맞아요. 온몸이에요, 온몸. 온몸이니까 여기가 뭐라고? 좌심실이죠? 좌심실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맞아요? 여기에서 폐체니까, 그지? 체순환, 그지? 좌심실에서 이게 안 되죠. 좌심실에서 대동맥 얘가 맞네요. 그죠? 4번이 되겠죠. 외울 수 있죠? 외울 수 있죠? 그죠? 쉬워요. 하트만 그리면 그 다음이 이게 많은 거, 이게 조금인 거죠? 몇 퍼센트였어요? 55, 45였나? 뭐였죠? 55, 45죠. 국물이 더 많아요. 혈장이. 그지? 혈장. 밑에는 뭐라고? 혈구예요. 국물이 더 많아요. 국물이 더 많아요. 답은 뭘까요? B. 혈구는, 그죠? 맞아. 적혈, 백혈, 혈소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A에 대한 거. A는 혈장이에요. 혈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혈액의 약 55가 되겠죠? 답은 뭘까요? 그렇죠? 체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막는다. 혈장 한번 볼까요? 혈장의 기능, 체온 조절. 그죠? 혈장은 체온이 급변하는 것을 막아요. 그죠? 열을 운반하니까. 그지? 우리 보일러 그 온수 매트처럼 그지? 다 열을 운반해 가지고 전체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처럼 되겠죠. 자, 이 새끼는 백혈구, 이 새끼는 모자씨가 혈 맞아요. 혈소판 적혈구. 자, 핵이 있어. 식균 작용. 백혈구죠. B 백혈구. 아씨, 밑에 거 답 나왔어. A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가 뭐요? 그죠? 핵. 저 결국은 핵이 없어요. 없어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이고요. 산소 운반 기능하고요.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붉게 보이고요. 고산지대 사는 사람이 더 헤모글로빈이 더 산소를 많이 날려줘야 되겠지. 왜? 공기 중에 산소가 희박하잖아. 높여 올라갈수록. 그지? 혈액의 구성 성분이에요. 빈혈 생기는 거 뭐지? 적혈구가 A. A요? 염증이 생기면 증가하는 게 뭐죠? 부족하면 상처 났을 때 피가 혈소판이에요? C. 답은 1번. 뒤에요? 혈소판이에요? 씨가 일정. 맞아요? 이거요? 답은 2번이에요. 헤모글로빈의 특성을 나타낸 건데요. 하나는 얘가 뭐에 결합하는데? 이런, 그럼 얘는 조직이네요. 그죠? 혈구 틀린 것은? 혈소판은 관찰되지 않아요. 적혈구가 가장 많이 관찰돼요. 가에서 혈액 한 방울을 떨어뜨린 후 덮개유리로 얇게 펴요. 유리를 혈액의 반대 방향으로 민다. 맞나요? 메탄올을 떨어뜨리는 건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하는 건 아니지요. 메탄올을 떨어뜨리는 것은 세포들을 살아있는 상태에 가깝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소독 아니에요. 소독해서 뭐 하게? 자, 혈액의 기능인데요. 틀린 것은 혈액이 에너지를,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산해? 혈액은 산소, 영양소, 노폐물, 이산화탄소 등을 운반하는 기능, 체온 조절, 또 혈액 응고, 식균 작용과 같은 방어 기능을 수여하여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조직 세포에서 일어나는 가장 두꺼운 것은 요로 나가는 거. 여기가 폐체라고 그랬지? 폐체. 체순환이지? 온몸으로 가는 거, 이 심실. 그러니까 여기가 우좌, 좌심실이 되겠죠? 좌심실. 그죠? 좌심실. 그지? 좌심실이 가장 두꺼워요. 자. 온몸으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보내려면은 좀 강하게 수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강하게 펌프질 해야 돼요. 강하게 눌렀다가 그지? 이렇게 수축이지, 그지? 그래서 두껍고 탄력이 있어. 높은 압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지? 높은 압력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써도 되겠네요. 그죠?
위 그림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23쪽에 10번. 옳은 것은 뭘까요? 뭐라고? B가 수축하면. B에서 이게 폐동맥으로 가지 일단, 그지? 맞아? 폐동맥으로 가잖아, B에서는. 폐동맥으로 가죠? 그 다음에, B가 수축하면 혈액이 A로 가는 게 아니라 C로 가지, 여기로 나간 건 여기로 가지, 그지? 맞아요? 그래서, 틀려요. 답은 2번이. 심장 박동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얘가 찌부가 되면 얘가 나가겠죠? 여기가 원장님이 그린 게 뭐라 그랬어? 이게 폐, 체지, 그지? 폐, 체지, 그지? 맞아? 폐로 가는 거죠? 응? 어? 이게 찌부가 되면 얘는 대동맥으로 가는 거지? 온몸으로 가는 거지? 맞아요? 답은 뭘까요? 혈액이, 여기 심실이야. 여기 심방이고. 심방에서 심실로 가는 거죠? 나에서 동맥을 통해 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와? 나에서는. 동맥은, 이게 동맥이잖아. 이게 동맥을 통해서 심방으로. 말이 뭔지 모르겠다. 맞다, 맞다, 맞다. 정맥이다. 아, 그 다음 무슨 소리 하나 했다. 다에서는 뭐야? 정맥에서 심방? 심방이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수축이 심방이 수축이 된 거죠? 이게 짜부가 되면 여기 안에 심방에 있던 게 심실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맞아요? 아니, 틀렸어. 아무튼, 그지? 심방에서 심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동시에 수축하지 않죠? 맞아? 맞죠? 답은? 이 둥둥둥 둥둥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얘 1번, 2번, 3번 답은 5번이야. 일단 여기 있는 게 일로 들어와서 얘가 나간 다음에, 그지? 여기 있는 게 일로 들어와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맥박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골라 그래요. 동맥과 정맥에서 나타나요? 맥박이? 어디서 있니? 맥박. 3번? 맥박 심방의 수축으로 발생하는 건?
이거 보는 거요? 자, 맥박은 심실에, 심실 밑에 있는 거, 그지? 심실의 수축에 의해서 동맥에서 나타나는 거야. 따라서 맥박수는 심장박동수와 같아요. 맥박수가 뭐랑 같다고? 심장박동수랑 같아요. 운동을 하면 에너지 소비가 많아져서 산소 영양소를 세포로 빨리 보내기 위해서 심장박동이 빨라짐으로 맥박수도 증가해요. 답은 3번. 자.